오늘 저기 토론회 하셨는데 시민 후보 친인사 쪽에서는 좀 어떤 지적들을 많이 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서울시장이 되실 분에 대해서 좀 공약 사항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 등 뭐 전세 대란에 관련된 또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좀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종 일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타협, 단일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그런 주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좀 보수 중도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후보를 내고 또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혜 위원장님도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후보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인 위원장이 백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일단 당선준비위원회에서 뭐 해온 걸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긴 했고 일단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경선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을 위한 경선 룰과 방식을 지금 세팅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당내 경선의 범위에서 룰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그 시민 후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선 룰을 통해서 선택되는 후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누차 시민 당원 이렇게 좀 반영 비율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시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적인 공감대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 비율을 많이 높여주고 전책임 당원들에게는 그 선택권을 보장을 하되 그 결과에 반영치는 조금 예전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 또 특히 이제 당 외에 그 역량 인사의 그 영입 또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좀 상황에 따라서 우선 우리 당내 입당에서 좀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그 분들은 당내 경선 룰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좀 원내에 뭐 능력 있는 인사분들을 영입하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지도부가 또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금태섭 의원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별도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보궐선거 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 후보로서 나중에 경쟁하는 것보다는 당 외에 있는 후보들이 당내로 먼저 들어와서 함께 경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당내 경선 룰과 방식을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그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좀 예외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연성 있게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경준이 내부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까지 경선율이 세팅될 텐데 그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위원장님께 이제 요청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당의 벽을 허물어 달라.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당원 투표가 있게 되면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담을 허물고 경선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강력히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모두 말씀해서 시민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김정희 위원장이 어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불리는 분들과 만찬을 하면서는 김용태 의원께서 좀 박영선, 박원순 모델처럼 저희 당내에서 먼저 경선으로 그 후보를 뽑아놓고 시민 후보와 같이 붙여서 결국 마지막 후보를 뽑는 그런 방식을 좀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시스템을 예, 뭐 그렇게 파괴적인 입장, 혁신적인 입장이 아니면 이번 선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선 룰을 만들 때에 꼭 당에 국한해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당을 허물어서 누구나 참여하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선거에 이긴다. 예를 들면 안철수 씨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 경선은 우리가 간다고 하면 결국 안철수 씨가 출마했던 대표가 출마해가지고 10% 이상 가져가면 같이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우리가 뽑아놓고 또 다시 경쟁하고 하는 이 방식은 굉장히 힘들 거니까 제발 담을 허물고 모두를 다 수용하는 통합하는 후보를 좀 내주십사 하는 게 오늘 저희들이 부탁한 근데 이게 당 벽을 허물고 모두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경선준비위원회나 당 내부에서 이제 컷오프를 하고 나서 이제 경선 무대로 이제 승가를 시키는 건지 예 이제 그 우리 이갑산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문호를 그 완전히 개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정당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분들을 염두에 둔 경선룰과 방식을 세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00% 오픈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중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당 위에 계시더라도 그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서울시장 그 본선에 그 도전하시고 하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도 가능하면 좀 그 본인들의 입지를 일찍 표명해 주시고 같이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에서 경선이 이뤄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공약 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경제 실태 등 전세 대란 관련 부동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게 이제 추후 서울시장 후보가 되시는 분들의 뭐 그 1호 공약이나 이런 데 좀 반영이 좀 되게 아니요, 이제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시민단체의 또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그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공약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좀 뭐 우선순위는 차후에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은 그
아마 공히 그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될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포포럼에 그 계시는 김우성 대표나 아니면 이제 강석호 대표님을 계셨는데 좀 마포포럼 측에서는 좀 어떤 의견 따로 전달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따로 메모를 했는데 김우성 대표님께서는 언론에 이미 이제 소개가 된 바가 있죠. 그 상향식 공천으로 가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또 늘 소신을 갖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100% 일반 국민 경선을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당외에 역량 있는 인사하고 같이 좀 단합해서 그 선거를 치르고자 할 때 필요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시고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경준이 차원에서 단체수 대표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김태덕자 부원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경준이 차원에서 뭐 따로 만나고 생각은 혹시 갖고 뭐 경준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만나 본다기보다는 아마 별도로 이렇게 좀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 저는 계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출마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안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 주문한 게 이제 두 번째 주문한 게 저희들이 현역 의원 불가론 이거 오늘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절대 막겠다. 누가 출마하겠다 하면 가서 시위를 해서라도 하여튼 막을 겁니다. 그래서 경선 위원장님께 현역 의원 출마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이 나올 생각 갖고 계시는 분은 현재는 좀 그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부산시장 후보로 아마 현역 분께서 이제 검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뭐 지금 당내 의석수 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조금은 좀 그 지향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지만 저는 또 다른 보궐선거 요인을 만드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룰이 금주 중 혹은 다음 주 중에 마무리된다고 지도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번 주 중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조금 아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몇 가지 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시민평가단의 구성이라든지 또 그 시민검증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논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영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아마 11월 16일 또는 20일에 조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